이제 여기는 이제 센다이 미야기현 센다이의 핫스파 마츠시마에 왔어. 마츠시마 송도라고 해서 여기 연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중 하나지. 난 옛날에 한번 전철 타고 왔다가 차 타고 오는 건 처음이다. 송도. 여기서 배를 타면 좋긴 한데 배 타는 시간은 이미 없어 끝나가지고. 아니 뛰어가면 배 탈 수 있긴 하겠다 엄마. 배 역 16시에 있는데 배 타면 별로 재미없긴 해. 난 타봤지. 배를 끊고 있어요. 200엔 찍었나? 잘 죽네 이제. 줄리니까. 가자. 예, 이제 여기가 후쿠라바시라고 하나 이게? 이게 후쿠라바시라고 해가지고 자칭 일본 3대경인데 마츠시마가 자칭이야. 내가 생각하기엔 자칭이야. 마츠시마 생각보다 볼 게 너무 크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감흥이 크게 없단 말이지. 근데 여기 빨간 다리는 이제 인연 연인들이 많이 오는 다리. 이 다리를 연인 둘이서 꼭 손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면은 안 떨어지는 그런 전설이 있어. 애인 데리고 와야 되겠다. 애인 데리고 와야 되는 곳 중 하나지. 빨간 다리의 갈매기. 안간에 우미냈고. 꼼짝을 안 하네. 잘생겼네. 여기가 점점 다도해 성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섬은 거의 다 무인도고 이 돌 위에 돌만큼의 이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는 게 멋있어가지고 일면 3대경이라고 하는데 3대경 맞을 수도 있어. 이뻐 여기. 아직 처음 오지 여기. 아니 여기 나 두 번째로 와 여기. 두 번째로 오면 좋잖아. 송도가 다 개성이 있어서 그 자그만 돌 위에도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으니까 재밌어. 섬 세 개. 가장 옆에 있는 건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재밌나? 가장 옆에 있는 거. 색깔 봐봐. 색깔하고 그래? 까인 거하고 브루 커튼 같은 거하고. 예쁘잖아. 이것도 색깔이 얼마나 예뻐. 여기는 예쁘다. 여기 저기 이 부분이 예쁘다. 다 특색이잖아. 이거는 저건 저거대로 이건 나무 자라고. 튀어나온 부분이 다 특색 있네. 예쁘다. 일본 3대경 맞다. 여기가 후쿠우라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제 여기 섬 한 바퀴를 이렇게 빙 동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어. 이 정도에 200엔이면 되게 혜자지. 낼만하지. 산책로도 좋고 하니까. 3명 배경 해가지고 딱 찍어주는 거다. 뒷모습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잘 나오잖아. 이 빨간 다리 해가지고. 송도의 평화로운 풍경 마츠시마. 내가 저번에 왔을 때는 저기 큰 섬만 가가지고 이쪽 섬에 온 건 처음이지. 송도 저기서 앉아서 다들 먹네. 약기 담고 있네. 약기 담고. 제 바로 앞에 있는 섬도 아마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 섬들이 다 이름이 있어. 근데 배 타면은 다 이름을 설명해 주는데 저 배 타면서 막 이런 섬들 저런 섬들 다 이름을 설명해 주거든. 근데 이제 한두 개 볼 땐 재밌는데 계속 보니까 좀 지루해지더라고 배 타면은. 다 점점이 섬이 있다. 그래서 배 타면 재밌긴 해. 저 산길 가는 길 있나 그냥. 아까 지도에 보니까 가운데 길이 가면 그 지름길이겠더라. 하긴 이 작은 섬에 뭐 멧돼지가 있겠어. 곰이 있겠어. 조그만 돌들도 있고. 아 저게 지금은 잠겨 있는데 사진 그 밀물 썰물에 따라 잠기고 안 잠기고 다리였나 보네. 이게 무슨 다리겠다 이름이. 섬들이 다 이름이 있어. 이렇게 설명이 있네. 섬들의 이름도 다 이렇게 써 있어서 유람선 안 타도 되네.
제일 끝에 있는 저 바위가 니오우지마. 니오우지마라는 섬이 있는데 저게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콘크리트 보강을 해둔 그 섬. 저 끝에 이제 무너지지 말라고 깨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로 보강해놓은 저거. 저거 설명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던지. 와, 배 가까이까지 오네. 저 조그만 배 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큰 배보다. 여기가 마츠시마 송도입니다. 저쪽 밑에 길이 미하라시다이가 있는 길이라고 샛길인가봐. 길은 잘 모르는데 저 언니들 가길래 따라가고 있어. 이번에 밧줄 잡고 해안가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네. 저 이제 바로 앞에 해안가니까. 아, 딱 공기 좋네. 날씨도 선선하고 딱 좋다. 아, fresh air. 해 떴을 때 한 번 더 찍고.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좀 질리긴 해. 돌 위에 소나무. 예쁘기는 해. 이게 예쁘대, 엄마. 햄버거. 산길이다, 완전 산길. 산길이라 참 좋네. 모기도 한 마리 없어. 바다 냄새 나고 좋네. 아, 딱 숲길 좋아. 버섯도 있나? 버섯 밟으면 어떡해? 여기가 미하라시다인가 봐. 아니, 미하라시다이라고 해서 전망대. 사람들이 이렇게 오순도순 있네. 아, 딱 그림 잘 나오네. 역광이라도. 와, 미하라시다이 여기 멋있네. 섬이 무슨 일자로 도열해 있는 그런 느낌이야. 저기 섬만 나무가 다 말랐네. 아, 그러네. 새가 다 위에 있다. 저기 섬에만. 저기 섬에만 새가 있어. 나무가 다 죽었어, 저기만. 신기하다. 찍고 가야겠다. 저게 나무가 돌인가 했더니, 어장 앞에 짝대기 꽂는 거, 바다에 꽂는 거 그거 세워둔 거구나. 나 저기만 뾰족한 돌이 있어가지고, 와, 멋있네 했는데. 와, 멋있다, 여기. 사람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. 그래도 역시 제일 앞에 있는 저 섬들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배처럼 생겨가지고 이게. 내려가 보자고. 사람들이 이리로 더 내려가더라고. 감자 샐러드. 감자 샐러드 여기서 안 판다니까. 바다 끝까지 안 내려가네. 바로 끝까지는 아니고 찰랑찰랑 하긴 한데. 와, 여기도 예쁘네. 전망대도 예쁘네. 여기는 이름 송도 이름답게 그 소나무로 차양막을 만들어 놨네. 만들어 놓은 건지 여기다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소나무가 죽었어. 노을 받은 줄 알았는데 얘만 색이 달라. 가지각색이구만. 재밌어. 와, 송도다 송도. 배를 타면 저 멀리까지 볼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저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건 비슷하다는 거라. 차라리 가까이서 이렇게 이 섬 하나들을 이렇게 지그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. 이게 멋있는 거거든. 돌 위에 소나무 1:1 비율로. 저기 언니도 갈라져 있다. 절벽 위에서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. 송도 별게 다 있네. 아, 얘 혼자만 죽은 나무. 죽어가고 있는 나무. 하지만 그것 또한 운치가 있는 송도였다. 여기가 멋있네. 돌 바로 위에 서볼 수도 있고, 바로 위에 서볼 수도 있고,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고. 너무 무서워졌다. 멋있는 송도 한번 더 보고.
불량식장이라서 이렇게 굴이 버려져 있는 거야. 엄마 또 길이 있어서 가고 있어 그쪽으로. 이제 여기선 관광객은 아무도 안 가는데. 엄마 호기심 때문에 가고 있다 또. 진짜 미끄럽다. 시크릿 비치 왔네. 여기만 오는 거. 와 이거 송도 가운데서 잘 보이네. 가까이서. 야, 이거 봐, 이게, 송도 바위. 이게 지층 봐, 지층. 지층 바위 가까이서 잘 보이네. 청청이 봐, 색깔들로. 와 이게 돌들 멋있네. 3대 경이라고 할 수 있겠네. 저 끝에까지. 앞에 돌 무더기 이리 봐. 그러니까 앞에 돌 무더기 여기는. 돌 무더기도 그림이야. 송도의 대왕. 그렇지. 대왕 게 디나무인가 삼나무인가. 삼나무는 아니고 소나무도 아니고. 대왕이다 대왕. 억수로 크대.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내려가고 있어. 폭신폭신해서 길이 좋다 여기. 여기가 이제 광장인가봐. 광장. 송도 광장. 엄청 넓게 해놨네. 바다도 잔잔히 있고. 이제 다 돌았어. 마츠시마.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새가 날아가 버렸네. 다돌아왔어 마츠시마. 원래는 이 반대편도 마츠시마 볼 것도 많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전에 아침에 여기 와서 점심에 빌려가지고 시간이 없어서. 근데 또 밤에 이제 모리오카까지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가 딱 관광인 것 같아. 이제 밤에는 5시 이후에는 관광지가 문을 닫기 때문에 또 이제 쇼핑센터 이온 가가지고 다이소 털고 쇼핑센터 아까 못한 쇼핑을 제대로 해야겠죠. 야, 이게 좋네. 일본 3대경 할만하네. 시간 없는 사람들은 딱 여기 이 빨간 다리 기억하고 빨간 다리만 건너면 될 것 같아. 막 배 타고 반대편에 섬 가고 그럴 것까진 아니도 될 것 같다. 좋았네. 바이바이. 여기 폭신폭신하다. 전나무. 그니까 뭔 물이 아까보다 빠졌어? 빠진 것 같기도 하고. 예뻤어. 마츠시마 송도 일본 3대경이라고 할만할 것 같다. 좋아 좋아. 이제 쇼핑하러 가자 또. 좋아 좋아. 예. 너무 좋아요. 일본 센다이 마츠시마에서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깨끗하고. 좋네. 와. 와 좋았어. 역시 머리가 안 아파. 역시 일본이야. 올 때보다 물이 줄어들었어. 저기 막 동그란 거 못 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막 굴까지 보이네. 바이바이 마츠시마. 예, 아까 여기 마츠시마에서 한 30분 달려서 일본 특유의 이제 복합 쇼핑센터 왔어. 여기 뭐 빅이온하고 야마야 후지야 다이소 이런 게 싹 다 몰려있거든. 현지인들이 진짜 오는 이런 곳들. 엄마는 이런 데 아니면 안 좋아해가지고. 여기서 이제 쇼핑하고 오늘 이제 거기 모리오카까지 가야지. 쇼핑하고 끝. 오늘 여행 끝.